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망에 앞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수색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통화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통제 권한이 육군에게 있어 자신이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 따라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8일 최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빗줄기에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던 상황. 결국 대대장은 상급 부대에 수색 중단을 요청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현장에 있던 육군 부대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수색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사단장은 바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잠시 후 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를 재차 확인합니다. 정식으로 쳐주기에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뭐 알잖아. 여단장도 여러 차례 철수를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수색을 체근했다는 설명입니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순간부터 막 상에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강하게 이렇게 또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동기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휘가 아니고 이렇게 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수색 강행 후엔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란 구체적인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 있으면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건이가 원래는 좀 얕은 수심이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이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때마침 여단장이 옆에 있어서 의견을 준 것일 뿐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부각시켰고 조국 혁신당은 나아가 핵심 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통화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시원 비서관의 전격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통상적인지를 묻고 대통령 본인은 통화 내용을 알았는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화살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최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이 내일 2차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엔 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실무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를 하지 말고 언론 탄압 문제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내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 실무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제를 확인했다며
숙제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실무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언급했습니다. 민생 회복 차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은 규모는 협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 조치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시행령 통치를 개선하고 검찰권 남용과 언론 탄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의제에 올릴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한번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네. 또 큰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담을 요청한 측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인 만큼 실질적 성과 없이 만남 자체만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발언을 통해 국정기조 방향성은 옳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역시 국정기조 변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한 양측의 간극은 매우 넓습니다. 영수회담은 일단 이번 주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내일 실무회동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몇 차례 실무회동이 더 필요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발언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민심을 가감없이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래, 좋아하시. 이 의원 50여 명과 1시간 45분 동안 오찬을 하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오찬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당정 쇄신을 위한 의견 교환과 총선 패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다며 일부 참석자들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자.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등 대체로 쇄신을 요구하는 비판적 발언들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우리 정부 여당,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에 뭘 바라는 건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 변화, 자기 쇄신을 할 각오까지 갖고 있는가? 한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나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고 다른 낙선 의원은 정부에 잘 보여서 공공기관이라도 가야 하는데 무슨 쓴소리를 하겠냐는 자주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22대 당선인들과의 오찬 회동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로 총선 2주일이 지났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의장 활동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강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권유를 받고 아직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활발한 행보로 세력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총선 참패에도 쇄신이나 반성이 없는 걸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 어제는 영입 인사 중 당선된 사람들과 오늘은 낙선자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회동 참석자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선거 후 당 상황을 영입 인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른바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 속에 이 의원이 다음 원내대표에 나설 거란 전망이 급부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타공인 친윤 핵심으로 불립니다.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이제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한 중진 의원은 친 이재명 체제가 된 민주당과 상대하려면 친윤, 비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고지에 오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충돌할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공개적으로 엄호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독단적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선후배 의원들의 권유가 있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심판론 속에 총선 참패를 당한 여당에서 다시 친윤 원내대표가 나서려는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영남권 의원도 쇄신하겠다더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고 중진 의원은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핵관 중 윤핵관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완벽한 윤석열 당으로 남게 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의원 한 명뿐입니다. 다른 친명 후보들이 박 의원으로 단일화하면서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대신 차기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중진들 경쟁이 치열한데 저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에 오른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는데 서영규, 김성환, 김민석 의원 등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단독 출마 양상이 됐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과 지방선거 비서실장, 전당대회 땐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에 오른 최측근입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을 쓰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최다 득표를 얻어야 하는 차기 국회의장 경쟁도 치열합니다. 친명계 후보들 모두 총선 압승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차기 국회를 또 개혁 국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다. 차기 국회의장이 중립기아를 탁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안 움직이겠죠. 초당적인 리더십인 것이지 중립이 필요한 건 아니다. 중립.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국회법은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을 계기로 이재명 독주 지도체제가 견고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200석을 넘게 주지 않는 민심은 어려워도 타협하고 협치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중단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에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이번 입시에 뽑을 의대 정원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증원을 1년 미뤄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76%, 480명이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중증이나 응급, 입원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연구를 직접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와 원광대 병원 교수들도 오는 26일 진료 중단을 예고했고 경상국립대 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집단 휴진합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실에서 5+4 의정협의체를 의료계가 거부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명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증원을 1년 연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당초 배정받은 증원 규모의 50%만 늘리기로 했고 일부 사립대는 증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벌써 200일을 넘겼는데 전황이 다시 격화되면서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철수했던 지상군을 다시 투입하기로 했고요. 하마스에 이어서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최대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에서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이내 공습 경보가 발령됩니다.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대피합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관광객과 시민들이 머물던 이스라엘 해변에 로켓포를 쏜 겁니다. 헤즈볼라의 도발은 그동안 국경 지역에 그쳐왔는데 이번엔 역대 공격 범위 중 가장 깊고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란이 300여 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요격된 미사일 파편들은 공습 경보도 없이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 미사일 파편이 지붕을 뚫고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까지 부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7살 여자 어린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0일 맞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철수했던 지상군을 다시 투입하기 위해 오늘 두 개 여단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가자 북부 지역에는 대피령을 발령했고 가자지구 전역에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위의 공습도 퍼부었습니다. 하마스도 개전 200일을 맞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전선에서 확전에 나서자고 촉구하고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과 니르함 등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개전 200일을 맞아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 관저 등 곳곳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일촉즉발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거센 탓인데요. 테슬라는 저가 모델의 생산 일정을 앞당겨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올해 테슬라 1분기 매출은 213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줄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9%라는 하락폭 역시 2012년 이후 최대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으로 보면 55% 줄어든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부진을 겪는 건 전기차 수요 확대 정체와 비아디 등 중국산 전기차 수출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미국,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낮춘 데 이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도 줄줄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전 세계 직원의 10%인 14,00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We'll use aspects of the next generation platform as well as aspects of our current platforms and we'll be able to produce on the same manufacturing lines as our current vehicle lineup. 테슬라 투자자들은 새 저가 모델이 중국 전기차 회사의 가격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더 나아가 AI 인프라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실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시장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요즘 주말이나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곤 하는데요. 당연히 차가 많은 게 원인이겠지만 도로의 구조나 차량의 통행 방식 때문에 더 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구간을 찾아내서 도로의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철 거의 예외 없이 꽉 막히는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참지 못한 한 검은 승용차가 옆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해 질주합니다. 지난 2017년 KTX 운행이 시작된 뒤 고속버스 노선이 줄면서 버스 전용차로는 한산하고 일반 차로는 밀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량 정체를 부채질하는 구간 70여 곳도 출연했는데 이곳의 차량 운행 방식도 개선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IC 진출을 위해 4차로까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 차량이 4차로에서 1, 2차로로 빠르게 차선을 바꾸면 뒤차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상습 정체가 나타납니다. 특히 버스 전용차로 시작점에서 이런 정체가 극심한데 도로공사는 고속버스가 전용차로 합류를 위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실선 구간, 즉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1, 2차선의 급행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3, 4차선의 일반 차로로 미리 분리되도록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오르막 차로에서 대형 차량들이 맨 우측 차선에서 합류할 때 저속 차량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옆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도록 저속 차선과 고속 차선이 한동안 만나지 않게 차선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개선 대책을 통해 상습 정체 길이 430km를 300km까지 30% 감축을 기대합니다. 이 밖에 휴게소나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고된 지 두 주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는데 뒷좌석에는 11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내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와 CCTV에 담겼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도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고 있던 SUV 차량이 삼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날씬해. 뒷자리에는 11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고 서서히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더니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앞차를 밀어낸 차량은 그대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급가속하며 역주행 차로로 들어선 차량은 앞서 있던 승용차와 트럭을 순식간에 앞지르고 마주오던 트럭을 간신히 피합니다. 200여 미터를 역주행하다 제차로로 들어온 차량은 앞선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지만 결국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큰 소리랑 갑자기 요 앞에 차가 서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최대한 운전자를 빼내려고.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체가 다 망가졌는데요. 그나마 운전석과 아이가 타고 있었던 보조석 뒷자리만 덜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60대 여성 운전자와 11개월 된 손녀는 머리와 갈비뼈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 손녀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핸들을 끝까지 안 놓쳤어요. 차량이 내달린 거리는 1.3km. 규정 속도로 달리면 2분가량 걸리는데 이 차는 49초 만에 달려왔습니다.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국내산 신차였습니다. 30년 경력의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뭐 죽기 살기 밟아죠. 죽기 살기 밟아도 그게 뭐 완전 뭐 돌덩어리인데 뭐. 안 밟혀, 안 밟혀. 제트기처럼 날랐다니까요. 이에 대해 차량 제조사는 차량 조사 전이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 후면이 햇빛에 반사돼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사고 기록 장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요즘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에겐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 쉬운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이들도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층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이 입점해 있었지만 지난 1월 폐점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렇게 5개의 저축은행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5천억 원이 넘는 적자에 부동산 PF 손실로 연체율이 6.6%까지 치솟자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7조 3,72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원 이상 급감했고 신용점수 500점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11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20%의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걸려 있으니까 사실 20%로도 빌려주기 좀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이제 안 빌려주니까 대출 문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대출 문턱을 못 넘은 중저신용자가 몰리면서 별도 심사 없이 신용카드로 대출해주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39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빚 돌려막기 용도인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1조 7천억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 1월과 2월 합계가 1년 전보다 17% 늘었고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2%가 안 돼요. 물가는 근데 2%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 거죠.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우량 대부업체들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해 다리의 인도 부분이 무너져 행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된 첫 사례였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난 중대사고의 책임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경찰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변윤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인도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여가 흐른 분당 정자교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이렇게 철제 펜스가 설치돼 통제된 상태인데요. 바로 옆엔 정자교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란 문구와 함께 올 4월 말에야 잔재물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누나를 잃은 김도엽 씨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누나를 이제 추모하고자 와서 여기 왔었고 이제 임시 보행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는 내심 이제 불안한 거죠. 정자교 붕괴 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록된 첫 사례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하고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9월에야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엔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1년이 되기 전 발생한 데다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분당구에 있다는 겁니다.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책임도 종국에는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에 예외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랑은 다르게 정작 아직까지 기소된 건수도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죠. 법은 지자체장이 참사를 막을 시스템을 평소에 챙기고 관리 감독을 했는지 묻도록 되어 있지만 적용은 입법 취지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족들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별은재입니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 왔는데요. 오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한 행정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1분 미호천교 임시재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재방에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분 뒤 임시재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중장비가 투입됐다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청주시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부실한 하천 관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지대 기준을 생략한 채 하천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궁평이 지하차도에 가장 안전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해당 지하차도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컨트롤타워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지만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지난해 이 지하차도에서 벌어졌던 참사가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고 막을 수 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한 모든 관련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조사위는 참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시재방을 부실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얼마 전 일부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압박으로 학교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이 유해 도서로 지목한 책 68권 가운데 67권이 무해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 세종청사.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도서들의 음란한 사파와 선정적인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적인 지시나 용어, 관계 행위를 그린 생식기 위주의 사파는 호색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들은 일선 학교에도 도서관에 비치된 이른바 음란 도서를 당장 없애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당수 학교는 결국 이들이 지목한 성교육 서적들을 실제로 폐기했습니다. 그 목록에 해당하는 건 저희 학교에는 두 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성교육 도서였고 두 권은 그냥 폐기 처리하는 걸로. 문체부 산하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음란 유해 도서로 규정한 성교육 책 68권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간행물 윤리위가 청소년 교양 도서에 대해 무더기 심의에 나선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성 고민의 해답을 만화로 풀어주는 책. 단체들은 성기를 설명하는 삽화가 적나라하고 동성애 미화가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결과는 문제 없다였습니다. 유명 산부인과 의사와 만화가가 함께 참여한 이 책도 남녀 성기 삽화 하나 때문에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역시 통과했습니다. 결국 간행물 윤리위는 심의한 도서 중 한 권을 제외한 67권을 무해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단체들이 주장하는 혹시 모를 악영향도 고려할 만은 하지만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문구, 삽화 등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네스코도 성교육 지침에서 성교육은 더 구체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동성애 등 설명 역시 상세히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간행물 윤리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심의 결정 무효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은 물론이고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교통공사 소속 버스기사로 일하게 된 당시 20대 이모 씨는 입사 1년 뒤부터 50대 상사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성추행 같은 일을 이제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 씨는 1년 넘게 참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사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에선 가해 상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 끝났다고 안심했지만 그 뒤 새로운 상사나 동료로부터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근무 시간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데 일부러 시간 적은 순번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가해자인 상사를 두둔하거나 유급휴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괴롭힘이 계속되자 이 씨는 올해 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자끼리 친해서 예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뭐 이런 식의 2차 가해들이 인천교통공사는 2차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불성립 결정을. 오히려 공사는 버스 4분 지각 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8일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에서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건 무단 결근, 직장 내 성희롱, 음주, 고의지연 운행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였습니다. 이 씨의 해임에 대해 공사는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노조 측은 분명한 보복성 해고라며 시와 노동부에 감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군용 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탑승자 10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군 창설 90년을 기념하는 공중 비행쇼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각종 기념식이나 에어쇼에 동원된 군용기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북부 페라주의 해군기지에서 헬기 7대가 동시에 날아오릅니다. 잠시 뒤 한 헬기가 다른 헬기로 점점 다가가더니 꼬리 회전 날개를 들이받고 맙니다. 균형을 잃고 공중서 빙글빙글 돌던 두 헬기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추락합니다. 지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성은 헬기가 자신 쪽으로 날아오자 혼비백산합니다. 이 사고로 헬기 두 대 탑승자 10명 전원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을 위해 공중 분열식을 연습하던 중 벌어진 참사입니다. 그런 kebanan dengan duka cita kita terima makluman bahawa terdapat dua helikopter. 말레이시아 국왕은 영웅들을 잃었다며 애도를 나타내고 즉각적인 사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투가 아닌 쇼를 위해 동원된 군항공기의 사고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는 에어쇼 훈련에 나선 전투기가 민가를 덮친 뒤 폭발했습니다. 조종사는 사고 직전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5살 소녀가 숨지고 일가족이 크게 다쳤습니다. 2022년 미국 댈러스에서는 2차 대전 군용기들이 에어쇼 도중 충돌해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무리한 공중 기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 평소 정비가 불량한 잉여 항공기를 무리하게 쇼에 동원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내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TNG의 전직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NG에 흡수 통합된 한국인삼약초연구소에 지난 1991년 입사한 곽대근 연구원. 곽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기기와 스틱, 발열체 등 내부 가열 시 권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에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을 10분의 1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KTNG는 상업성을 장담하지 못해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을 미뤘고 10년 뒤인 지난 2017년에야 해당 특허를 토대로 한 전자담배를 출시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씨는 회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로 큰 이익을 얻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 KTNG는 관련한 전자담배 시장을 진입을 못하죠. 결국 곽 씨는 KTNG에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 동안 벌어들일 회사의 수익 등을 고려해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2조 8천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경쟁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허 침해를 일으키면서 생긴 매출액. 원고 측이 청구한 소송액 2조 8천억 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개인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KTNG 측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곽 씨에게 기술 고문료를 줬으며 곽 씨의 특허가 초기 제품에만 쓰였을 뿐 최근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 고문 계약은 다르며 현재 제품에도 자신의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몰입하면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문해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4명이 모인 학원 교실. 긴 가로줄을 따라 왔다 갔다 눈을 좌우로 움직여봅니다. 책 읽기 전에 하는 집중력 훈련입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태블릿과 느낌이 다릅니다. 종이는 손을 이렇게 남기는데 태블릿은 터치해서 손으로 하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가르치는 이른바 문해력 학원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랑 독해력의 문제가 시급하구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은 지난 2006년 이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OECD는 특히 수업 중에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에 불안해합니다. 순간적 이해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인지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을 목표하려고 하면은 디지털 기기는 굉장히 불리해요. 교육에서 빈부 격차가 이렇게 수업 격차 훨씬 커질 거라고 봐요. AI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즉각 파악하는 것도 깊이 있는 공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그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에 나눠서 배울 걸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지죠. 빠른 학습을 돕는 대신에 빨리 망각하게 만들어요. 핀란드의 경우 초중학교 교실에서 종이책과 연필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를 거스를 순 없지만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됐던 방송 3법. 언론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이제 곧 시작될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이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0개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과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언론장악 저지하자! 지난 총선은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어진 언론 현장의 참상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의를 내동댕이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야권의 정당 역시 언론 개혁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부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진보당 등 대부분의 야당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KBS와 YTN 등에서 있었던 세월호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또 방송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무더기 징계 등을 언론 장악의 예시로 지적했습니다. 이 언론 장악에 천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언론시민단체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자유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방송 3법의 재입법입니다. 방송 3법은 그동안 여야가 독점해온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관련 단체나 학계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정당들은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언론 개혁을 위한 미디어 개혁 특위 설치도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최대 1년 안에 미국 기업의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서비스를 아예 중단시키는 내용인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법안은 하원 통과 3일 만에 상원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로써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36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당합니다. He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that this was not about a ban of the application, but rather our interest in divestiture so that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사사건건 충돌해온 민주공화당이 일사천리로 힘을 합친 배경에는 중국과 안보라는 양당이 반대할 수 없는 공통 분모가 작용했습니다. 미국 사용자 1억 7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고 이를 악용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틱톡 측은 본사가 미국 LA와 싱가포르에 있고 미국 사용자 정보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 중이라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의심은 가시질 않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nator, I'm Singaporean. No. Have you ever been associated or affiliate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o, Senator. Again, okay. I'm Singaporean. 오늘 통과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름의 법안은 틱톡 매각뿐 아니라 대만에 39억 달러의 군사 금융 지원을 하고 이란산 원유를 파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국을 자극할 내용이 여럿 담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왓츠앱 같은 미국 앱 사용을 금지시키는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디지털 영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상황을 연속으로 단독 보도한 MBC 법조팀의 나세웅, 김상훈, 김지인, 박솔립, 윤상문, 정상빈, 허원철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서 이 전 대사의 사퇴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챔프전에 선착한 KCC는 올 시즌 굴곡이 심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전창진 감독과 선수단은 이제 화려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1위 팀 DB마저 꺾고 5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챔프전에 진출한 KCC. 경기 후 전창진 감독의 인터뷰는 의외였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죠. 시원하게 네, 많이 먹었어요. 뭐 회사에다가 트럭 시위도 여러 번 하고 물러나라고 여러 번 했는데 깨끗이 잘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팬들은 오늘 챔프전을 준비하는 KCC의 훈련장에 커피차를 보냈습니다. 감독을 향한 사과의 마음도 담았지만 전 감독은 유종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선수한테도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50년을 좀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선수단 분위기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허웅, 최준용의 라거나와 송교창까지 부활하며 이른바 슈퍼팀의 완벽한 위용을 갖췄고 조직력까지 맞아들어가면서 8위까지 떨어졌던 평범한 팀이 무서운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감독님이 또 감정적으로 좀 하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승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KCC로 이적할 때부터 전창진 감독과 애증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친한 사제지간이 된 최준용은 전 감독과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좀 결과로 좀 시원하게 좀 풀어주고 싶네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안컵 내분 사태에 대해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다며 경질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한 오스트리아 방송에 출연한 클린스만 전 감독. 한국 대표팀을 이끈 경험을 얘기하던 중 지난 1월 아시안컵 내분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코리아는 ihre Kultur immer der ältere recht hat. Kangin Lee, der bei Paris Saint-Germain spielt, den älteren Spieler Son, der bei Tottenham Hotspur Kapitän ist, zu Herzen genommen, dass die aufeinander los sind. Handgreiflich auf Nose. Und da hat der junge Spieler dem Sonny den Finger ausgekugelt.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팀워크가 와해되면서 4강 탈락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Gespräche geführt, den nächsten Tag Gespräche geführt, aber du konntest halt spüren, da war kein Geist mehr da, da war kein Miteinander mehr da in dem Moment, weil sie alle geschockt waren. Dann haben wir das Halbfinale verloren. 전술 부재와 원격 근무 등 재임 기간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그는 여론에 떠밀려 경질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südkoreanischen Mannschaft der letzten 15 Jahre. Aber in der koreanischen Kultur ist es halt so, dass dann jemand verantwortlich dafür gezeichnet wird. Mhm. Ja, und da sie ja die Spieler nach wie vor brauchen, um ins nächste Turnier zu gehen, ja, dann waren halt die Trainer.한국은 월드컵 8강에 갈 수 있는 팀이기에 계속 이끌고 싶었다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최근 카메룬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두린입니다. SSG의 홈런 타자 최정이 시즌 10호이자 자신의 통산 468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을 넘어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늘 한 번씩은 올려다보지 않으셨나요? 봄비가 그치고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이 푸르름이 더해지는 나무 사이로 하늘이 파랗게 드러났고요. 또 공기까지 맑아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이 대기질이 나쁠 때와 비교를 해보니 지난주 황사 때문에 경복궁 뒤편에 북한산이 완전히 가려졌는데요. 오늘은 마치 청소를 한 듯 하늘빛이 아주 깨끗합니다. 1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인데요. 오늘 서울의 농도는 1, 강원이 2, 대전 6 마이크로그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일제히 한 자릿수를 보일 정도로 실제 공기질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황사가 들어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대전, 대구가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